성경묵기 29번째입니다. 29번째 장 구약성경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39권 중에 마지막 권, 38권을 마치고 39번째를 했는데, 왜 이 구약의 39권을 이야기하면서 시편을 제일 마지막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지는 오늘 이제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 아마 그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시편의 타이틀을 복 있는 자라고 잡아봤습니다. 자, 지난 몇 주간 우리 지에서 이 욥기부터 이 아가서까지 공부를 했는데, 욥기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바라봤죠. 그래서 고난과 시련을 욥이 잘 견뎠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수준이 레벨업이 됐죠. 그래서 42장 5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바라보는 신앙으로 변화됨으로 인해서 두 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욥기는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우리의 신앙이 귀로 듣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명확하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그 눈으로 선명하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는 그러한 것의 메시지를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고, 그리고 이 잠언은 바로 이제 말씀의 중요성,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었고, 전도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삶의 목표, 어떠한 삶을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비전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핵심 구절이 몇 절이었습니까? 요한복음 9장 9절 일생에 수고한 몫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몫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수고하고 수고한 대가로 우리에게 주신 몫이 뭐냐면 바로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와 일생을 살아갈 수 있고 사랑하는 배우자와 살아가는, 그러니까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흩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흩어지지 않죠. 그래서 해 아래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은 흩어지지 않고 그 이외의 것이 흩어져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전도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인생의 목표에 대한 좌표를 제시해 주는 것이 전도서였고, 그리고 아가서도 역시 핵심구절이 전도서는 9장 9절이었고 아가서는 5장 5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더블 파이브였는데 바로 몰약, 그 문고리에 발려진 몰약, 몰약이 바로 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자세한 내용은 보았는데, 그래서 이 아가서는 바로 예전 포도원을 통해서 본 술람기 여인의 포도원, 자기 것으로 할당받은 포도원을 잃어버렸다가 마지막에 아가서의 제일 마지막 8장에서 포도원을 자기 명의로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전과 그리고 5장 5절에 예수님의 피, 어떤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에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아가서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보면은 욥기로부터 시작해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주는 메시지는 성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고, 그리고 실제로 인생의 목표를 무엇으로 삼을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들이 보면. 오늘 하는 이 시편은, 시편이 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하냐면, 시편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굉장히 그 컨셉추얼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다가가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가의 방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편을 바라보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W, 트리플 W인데, 첫 번째가 라이트와 에디트입니다. 시편을 읽을 때 우리는 시편 기자, 즉 각 시편, 150편의 각 시편을 만든, 기록한 시편의 저자하고, 그리고 이 시편을 전체를 5번을 나누어서 편집한 편집자의 어도를 구별해서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에디터가 원 저자의 그 참뜻을 다 알고 깨닫고 분류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편집이 이루어졌는데, 뭐 가장 유력한 설명은 포로 시대 이후에 편집이 되었다는 설이 가장 이제 보편적인 설입니다. 그러나 뭐 정확하게 지금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이 편집자의 의도와 이 저자의 의도를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시편과 3편 1편을 바라볼 때는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지만 시편을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배우고 시편을 이런 구성적으로 바라볼 때는 편집자의 의도를 먼저 한번 파악해보는 것이 각 시편의 각 그 뜻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기존의 이스라엘 민족과 어떠한 일을 해주셨는가 또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시편을 읽을 때 그런 것을 관점을 가지고 읽으시면 또 훨씬 읽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게 works for us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일에 하나님의 사역의 포커스를 맞춰서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삶 우리의 성도의 삶에 어떻게 우리가 시편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그렇게 세 가지의 어떤 앵글을 가지고 시편을 지금 바라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자와 편집자인데 기자 중에서 이게 시편의 원저자입니다. 원저자 중에 두 레벨이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 다윗과 솔로몬과 모세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왕이자 지도자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편 전체 150편의 약 75편 절반을 지금 이 세 사람이 쓰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이 시편은 분명히 왕의 입장에서 쓴 시편의 내용들이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보면 아삽과 보라자손 그리고 에단이라는 이름이 나타납니다. 지금 시편의 부제에 보면 이러한 세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자세한 것은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테고 역시 왕이나 지도자가 아닌 넥스트 레벨에 어떻게 보면 백성의 레벨이지만 사실상 이 아삽과 헤만 88편의 저자로 되어 있는 헤만과 에단은 다윗이 성가대장으로 임명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보면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시편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자의 의도와 배경을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이 편집 의도 아까 말씀드린 편집 의도를 볼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안식처가 되어주신다는 것,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그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좀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창조자와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그 시편에 전편에 걸쳐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을 보면 첫 번째가 말씀 묵상,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복의 결과가 복음 전도다. 이것은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외워두셔야 될 게 자, 이 시편의 성도의 삶의 첫 번째가 말씀 묵상이요. 이 말씀 묵상의 결과가 우리가 복을 받을, 복 받는 자가 되는데, 복 받는 자의 복의 결과가 뭐라고요? 복음 전도라고 하는 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복의 결과가 뭐라고요? 그렇죠. 복의 결과가 뭐 재산을 천억을 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의 결과가 복음 전도라는 걸 좀 기억해 두세요, 지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성도의 삶에 이제 기도와 감사, 과거와 현재 미래, 그리고 예배, 약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물론 이것은 이제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1년에 3번씩 성전에 왔어야 되죠, 유대인들은. 그때 불렀던 노래로 추정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15편의 노래가 있고, 그리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들이 무명시들과 다윗이 쓴 솔로몬이 쓴 시들이 이렇게 또 전반적으로 걸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전체적으로 이러한 부류의 어떤 시편 시들이 150편이 지금 150편 이 시편 전체에 들어서 분포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시편을 각각 한 편씩 한 편씩 보기 전에 전체 구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하기 왜냐하면은 여러분도 시편 강의나 이제 설교하시는 강의하시는 유튜브나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일한 시편을 가지고 거의 같게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게 이제 시편의 특징이죠. 우리가 보통 읽는 독자가 받는 은혜대로 시편이 해석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시편 전체에 대한 구조를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보고 나서 보면 시편 한 편 한 편의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하게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편의 구조를 보는데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제 시편을 보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시편을 보시다 보면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부제가 참 중요해요. 부제가 붙어있지 않았다면 시편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다행히 시편에 부제가 붙어있는데 150편에 시편이 부제가 붙어있는 것이 있고 붙어있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한 120여 편이 시편에 부제가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제 이 정리한 파일인데 보면 시편 1편, 2편은 아무 제목이 없죠. 그리고 3편부터 다윗의 시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의 지은식. 이렇게 부제가 붙어있어요. 그러면 3편은 뭐냐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쫓겨나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쫓겨났을 때 그 심정을 노래합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거는 뭐 명확하게 부제가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물론 이 부제를 다윗이 붙인 거 아니에요. 후대의 사람들 붙였기 때문에 정확한지 아닌지는 100% 확신을 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 부제를 편집과정에서 이렇게 붙여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절수입니다. 8, 8절, 요 시편 8절에 이제 그렇게 테이블을 보시면 되고, 제가 이 절수를 적는 이유는 있습니다. 쭉 보다 보면 뭔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딱 보면.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또 지금 시편 내용에서 가장 어렵고 지금도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기띔에 맞춘 노래, 식가연, 뭐 물락뱀, 뭐 뜻도 보통 생소한 단어들이 그냥 히브리어 말 발음 그대로, 왜냐하면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해석하시는 분이 아직도 없는데 없을 수밖에 없죠. 뜻을 모르니까. 그래서 7편을 보면 다윗의 식가연이라고 하는데, 다윗의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하여튼 다윗의 무언가 식가연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식가연이라는 표현을 쓰는 그 시편은 150편 중에 시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데 부제에 보면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시편 150편 중에 여호와께 드리지 않는 노래가 있습니까? 근데 왜 우둑이 부제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붙였을까? 라고 이제 혹시 막 발동하죠. 보는 순간에. 그죠? 자꾸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표현을, 부제들을 보면, 저기 보세요. 4편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현황에 맞춘 노래. 그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근데 이 앞에 보면 노래라고 하는 것들은 다 노래죠. 그래서 이제 성가대장을 따라서 부르는 노래인데, 함께 부르는 노래인데, 어떤 노래들은 현악에 맞추고 어떤 노래는 관악에 맞추었다. 자, 관악과 현악이 뭔지는 아시죠? 이 관악산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혹시 또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자, 이 관악에 맞춘 노래는 딱 한 편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 관악에 맞춘 노래는 5편, 4편 나오고, 대부분의 노래들이 현악에 맞춘 노래. 현악에 맞춘 노래 중에서 그걸 유독 보면 또 현악이, 그냥 현악이 아니라 현악의 8째 줄에 맞춘 노래. 이게 12편입니다. 노래인데,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표현이 달라요, 부제를. 자, 현악이 그러면 줄이 8개가 있는데, 8번째 줄에만 맞춘 노래냐. 그러면 8번째 줄에만 있는 튠으로 노래를 불렀다는 얘기겠죠. 그죠?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러한 의미로. 그래서 이렇게 보면 현악에 맞춘 노래, 관악에 맞춘 노래, 이런 건 다 악기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뒤편에 보면 좀 저희가 좀 이제 현악과 관악은 분명한데, 이렇게 이제 보면 그 32편 같은 경우는 다윗의 마스길이다. 아까 식가요처럼 분명히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다윗의 식가요, 다윗의 마스길, 동일한 종류의 무엇인가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무슨 그렇게만 아시고. 자, 그렇게 또 하다 보면 여두둔의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이 여두둔은 다윗이 임명한 성가대장 중에 에단과 동일인물로 보여집니다. 역대상하를 읽다 보면 세 명을 어사인하는데, 헤만과 아삽과, 어떤 구조에서는 여두둔이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헤만과 아삽과 에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단이 여두둔이라고 지금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 이름이다만 이 성가대장이 나름대로 만든 형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여두둔의 말씀으로다 성경이 150편 전편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 보면 이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기는 보면 고라자손의 마스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만 마스기를 만든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고라자손의 마스기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고라자손의 마스기인데 사랑의 노래요. 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인데 뭐에 맞췄냐면 소상님에 맞춘 것. 이렇게 나와있어요. 상당히 복잡하고, 이게 지금 마스길이, 어떤 분들은 이것이 음악의 한 형태가 아닌가, 만단테 이런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자, 소상님에 맞춘 것. 그래서 또 이 소상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사람이 말라, 그 다음에 이런 많은 말들 논리나 요나 엘렌 노호김에 맞춘 노래. 바로 보통 이런 것들이 현악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것이 어떤 음악의 한 형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 현악에 맞춘 노래, 관악에 맞춘 노래, 그리고 이게 어떤 분은 또 왜 어떤
이런 이미 곡이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서 가사만 바꿔서 붙인 노래가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정확하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이 부제를 쓰는 그 모양새를 보면 공통점이 발견되는 보면 이것이 아마도 어떤 악기에 맞춘 듯한 모습으로 느껴집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 그러나 그것도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러한 것을 쭉 보시면 되고 이렇게 보시다 보면 중간에 제목이 없는 시편, 예를 들면 43편 같은 경우는 바로 이 42편의 속편으로 보여집니다. 실제적으로 43편 읽어보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런 형태로. 그래서 아까 다윗의 마스기드라고 이제 이 여러 가지 뭐 어디 어디에 맞춘 노래는 종류만 뭐 10여 가지 나옵니다. 쭉 나중에 리스트를 보여드릴 텐데 나오고. 그리고 어떤 그 다윗의 뭐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처럼 어떤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이 분류가 되듯한 보이는 것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스기드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56절에 보면, 56편에 보면 다윗의 믹당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기드와 믹당은 분명히 시편을 내용에 의한 분류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어떤 악기가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 회색으로 표시된 것은 전부 마스기드입니다. 고라의 마스기드, 고라의 마스기드. 그리고 여기도 다윗의 마스기드, 52, 3, 4편이 5편까지 4편이 전부 다 마스길로 한 곳에 모여있죠. 모여있다는 건 유념의 겁니다. 자, 다윗의 마스길이 52편부터 55편까지 모여있습니다. 이게 모여있어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조금 더 다크한 색깔. 이건 바로 다윗의 믹당시인데 이 다윗의 마스길의 시편에 이어서 56편부터 60편까지 5편이 전부 다 다윗의 믹당시입니다. 그러니까 믹당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밖에 저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섯 편이 전부 한 곳에 몰아놨습니다. 그래서 56편부터 60편까지를 이 편집자가 이 믹당시를 한 곳에 몰아놨는데 어디에 있다고요? 다윗의 마스기드시 뒤에 있다는 거. 요거 기억해 주세요. 그런 것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아, 믹당시가 뭐고 마스기드 무엇이라고 추정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자의 의도를 가지고 이제 거꾸로 추론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1편에 보면, 자, 여기 다윗이 저자로 쭉 되어 있죠. 계속 보면. 다윗이 쭉 저자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이빨 빠진 것이 하나가 빠져 있고, 뒤에 보면 31편에도 여기 32편 다음에 33편, 요 다윗 사이에서 하나가 빠져 있죠. 이렇게 두 개가 지금 제목이 없는데, 이, 그래서 33편과 10편을 읽어보면, 바로 32편과 9편에서 연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을 읽다 보면.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다윗에 관한 시, 아니면 다윗이 적은 시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1편 전체를 보면, 그래서 이것이 다윗에 관한 시가 전부 제1권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정리를 해서 쭉 분석하다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여기 노트에 보면, 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자, 여기 보면 무슨 기념시 같은 것도 있고, 여기 다윗의 시인데도 시 중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왕, 유다 왕야에 있을 때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제목이 붙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제들이 보면. 그리고 중간에 가다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게 있죠. 제목이 전혀 없고 저자도 알 수 없는 이런 시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 92편에 보면 또 안식일을 찬송하는 시가 있습니다. 유독이 안식일을 찬송하신다 한 편 있습니다. 은신 62편에 예, 기록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150편까지 쭉 보다 보면 여기에 무언가 공통적으로 지금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는 뭐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시가 전부 한 곳에 몰려서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예배를 드리건 혹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심정을 나타내는 시로 보여지고, 그리고 여기 보면 저자가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나머지들은 무명시입니다. 저자가 밝혀지지 않고 다윗이 쓴 시와 솔로몬이 쓴 시 하나. 그래서 이 이제 솔로몬이 쓴 시를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전체를 시편을 보면 모든 절수를 합쳐면 개역개정 기준으로 2461절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150편이. 그리고 제목이 없는 시편이 34. 그리고 저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이 50편. 그래서 100편은 저자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좀 이제 염두에 두고 갑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시편의 구조를 한번 보고, 이 편집 의도, 그렇다면 편집자가 어떤 의도로 지금 시편을 편집했는가를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방금 그렇게 정리한 것을 각도를 바꿔서 이제 저자별로 다시, 그 다음에 권별로 다시 정리한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저자가 몇 명이 돼 있죠? 시편의 저자가 몇 명입니까? 모르죠. 무명이기 때문에. 또 무명까지 가운데서 7명 이렇게 자신있게 나와주시면 무명은 무명이에요. 무명 무시가 아닙니다. 이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맥시멈 한 100여 명 되겠죠. 뭐 아니면 한 70명 되겠죠. 이 다윗 이름 있는 사람들 시편이 100편이니까 이 50편이 전부 각각이면 150명이래요. 저자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제 150명이 아니죠. 50명 플러스 56명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다윗과 아사과 보라보면 이 가장 많은 시편을 적은 순서대로 지금 이렇게 기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몇 번으로 되어 있다고요? 시편 자체가 5번의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 나눠놨는데. 자 그러면 시편의 저자가 자기가 시를 쓸 때에 나는 1번에 속하는 시다, 2번에 속하는 시다고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적은 시를 편집자가 이렇게 1, 2, 3, 4, 5번으로 나누어서 편집하면서 150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누었는지를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 시편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1번을 보면 1편부터 41편까지 여기 보면 전부가 거의 다윗의 시로 되어 있죠. 그래서 1번에 대해서 좀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2번을 보면 2번에 42편을 펴보시면 42편 아니고 42편, 2편부터 72편까지인데 이 42편의 저자가 다윗이 아닙니다. 누군가면 누군지 한번 보세요. 42편의 저자가 누군지. 자, 2분의 시작이 42편으로 시작하는데 42편의 저자가 누군가요? 고라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죠. 자, 고라의 자손 마스길이 아닙니다. 마스길은 사람 이름 아니에요. 고라의 자손. 고라의 자손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 고라의 자손의 시가 42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제2권의 고라의 후손의 시가 7편이 있는데 7편이 연달아서 나옵니다. 자, 42편부터 49편까지. 이게 전부 고라의 후손의 시인데 그 중에는 보면 마스길이 있고 마스길이 아까 물어봤죠. 분명히 뭔가가 내용이 있는 시라고 했어요. 이 다윗의 마스길처럼. 다윗의 마스길이 있고 고라의 마스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한 것처럼 이렇게 그러한 시들이 일반 시와 마스길 보라 후손이 적은 것이 여기 7편이 제2권의 첫 번째 파트를 담당하고 있다. 근데 이 7권이 나오고 나서 바로 49단에 뭐가 나옵니까? 아사베 시가 한 편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제일 마지막에는 72편은 누구의 시예요? 솔로몬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다윗의 시 18편이 흩어져 있고 유명의 시가 약간 흩어져 있습니다. 그럼 2번은 처음에 시작이 누구의 시로 시작한다고요? 고라의 시로 시작해서 솔로몬의 시로 끝이 납니다. 근데 72편을 보시면 이 72편이 솔로몬이 저자가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보면. 그런데 왜 제목이 부터에 솔로몬의 시라고 붙여놨는가? 이것은 아마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특히 부제는 솔로몬의 시로 적혀있기 때문에 솔로몬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의 시라고 하는 건 다윗이 꼭 적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제에. 다윗의 관한 시 혹은 다윗이 적은 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의 관한 시도 뭐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솔로몬과 관련된 시가 두 편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한 편이 바로 다윗이 아마도 마지막 솔로몬이 된 유언의 시를 72편 2권의 마지막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편을 5권으로 나눴는데 1, 2, 3, 4, 5권으로 왜 나누었는가? 어떤 방식으로 나눈 편집자 의도를 알려면 첫 번째 시와 마지막 시편을 보면 대충 짐작이 됩니다.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종류의 시편들을 열거해놓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고라의 자손, 2권의 첫 번째가 누구의 시로 7편이 되어 있다고요? 고라의 시편. 자, 그런 경우에 문득 탁 떠오르는 게 있죠. 고라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게 있죠. 왜 시편 2권을 고라의 시편으로 시작했을까? 나는 영적 호기심이 팍 생기죠. 누구나 다. 안 생기면 지금 조금 덜민감한 게 고라 하면 딱 떠오르는 사건이죠. 지진이 나서 묻혀서 죽은 족속입니다. 그죠? 모세에게 대들었다가 민수기 때 기억납니까? 모세에게 마지막 광야 40년 차에 모세에게 대들었다가 그냥 그대로 땅이 갈라지면서 묻혀버렸던 후손들이, 아니 후손 고라가 묻혀버렸던 바로 그 고라입니다. 민수기 16장 32절을 보세요. 민수기 16장 32절을 보면 고라가 모세에게 대들었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이 갈라지면서 거기에 있는 고라 사람들 수백 명이 묻혀 죽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들은 죽지 않았어요.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고 민수기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이 민수기 16장 32절에는 이 사건을 주도했고 하나님의 벌을 받았던 후손들이 지은 시라면 어떤 시들일까요? 자, 아무 역사적인 사건이 없는 사람이 지은 시와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심판을 받았다는 거, 도저히 인간적인 심판이 아니에요. 갑자기 땅이 확 갈라져서 확 꺼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한 후손들이 지은 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겠죠. 자, 2권에서 왜 이렇게 이 시편들을 고라의 시편으로 2권에서 시작하는가를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근데 이 고라야는 아마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이 주권을 임명했던 모세에게 대들었다가 벌을 받았대. 하나님의 주권에 감히 도전했다가 심판을 받은 후손들이에요. 그죠? 자, 그런 후손이 적은 회개의 시, 간구의 시, 이런 시들이지 않겠는가라는 예상을 해보고 42편부터 49편까지 읽어보면, 아, 이게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면, 아, 고개가 끄덕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없이 그냥 읽으면 이게 그 소리고 그 소리고 그 소리고 그 소리 비슷비슷한 소리 같아요. 근데 여기서 2권에서 중요한 이 편집 의도가 보이는 게 49편 바로 다음에 아삽의 50편의 시가 있고 바로 50편 다음에는 몇 편이에요? 그렇죠. 아주 웃어놨는데요. 50편 다음에는 51편이 있잖아요. 이 51편이 누가 적으신가요? 다윗이 적으신데 다윗이 많은 시들 중에 있지만 왜 하필 51편에 다윗이 지은 많은 시들 중에 51편의 그 내용을 여기다가 2분에 집어놓았을까가 바로 고라의 시하고 연관이 있대요. 51편을 한번 보세요. 51편이 무슨 시인가 보시면 아! 고라하고 똑같은 짓을 다윗이 했구나. 그래서 지은 시구나. 아, 그러면 2분은 이런 종류의 시들로 적혀있겠구나. 나머지가 다 이렇게 짐작이 된다 이거예요. 51편이 무슨 시예요? 바세바와 강통을 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하는 시입니다. 자, 고라가 하나님의 주권, 모세에게 도전했다가 벌을 받고 난 후손들이 지은 시와 그 이에 이어서 바로 다윗이 2분에 속해 있는 다윗의 18편의 시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51편인 다윗의 시가 뭐냐 하면 바로 바세바의 사건에 의한 회개의 시를 51편에서 적고 있어요. 자, 아까 배우러 갈 때 기억나죠? 이게 바로 52편이에요. 근데 바로 52편이 바로 뭐라고요? 다윗의 뭐가? 네 편이 몰려있다고 했지 아까? 무슨 시였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마스길, 마시지발, 하여튼 마스길. 다윗의 마스길에 대한 네 편이 52편부터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바세바 사건을 회개한 시에 이어서 마스길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전에는 고라의 후손들의 시였어요. 고라의 후손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했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쓴 시와 다윗이 회개하고 쓴 시, 바로 다음에 다윗의 마스길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겠어요? 다윗이 잘못한 것, 고라가 잘못한 것에 대한 뭐를 가르쳐주고 있겠어요? 교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스길을 교훈시라고 추천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스길이라는 단어를 신학자들이 분석한 후에 히브리 원어를 찾아본 마스길이 아마 금은 정금과 같다 라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윗의 시면서 가장 뛰어난 시라고 표현을 이제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그 원어 자체의 뜻이 또한 교훈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저는 이런 시편의 구조를 보고 추정을 할 때 이 마스길은 아마도 교훈에 관한 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윗의 나중에 마스길 시를 한번 볼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교훈적인 내용들이 마스길 시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그래서 굳이 원어를 모른다 할지라도 51편 다음 그리고 고라 자손의 시편들 다음에 나오는 마스길의 시는 대부분이 다 교훈에 관한 시요. 그 마스길의 시편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다섯 편의 시가 뭐라고요? 다윗의 시가 또 믹담시라고 이야기했죠. 이 믹담시는 보면은 공통적으로 보면 전부 다 사울에게 쫓겨서 고난과 순환을 당할 때 하나님 나를 건져주셔서라는 것이 제목이 바로 중심이 되는 시편이 다섯 편에 있습니다. 자, 이 2권의 시편을 보면 2권이 자, 이게 이제 고라의 후손들의 시편을 시작해서 바세바의 사건을 한 시편, 그리고 이러한 교훈적인 시, 그리고 나를 구원해주소서 하는 시가 다섯 편이 연이어서 계속 나오고 있대요. 그래서 결국 끝에 가서는 뭐예요? 72편 솔로몬의 시. 솔로몬에게 네가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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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시가 시편이 72편에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아이들한테 가르칠 만한 그런 시들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이 보면 결국은 시편 2권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것은 고난과 순환을 당하면서 그것을 죄를 짓고 이제 회개하고 결국은 그것을 잘 너희들이 후세에 가르쳐라고 하는 것이 시편 2권 전반에 걸쳐서 나온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 시편을 대충 이 시편의 틀을 보고 이해할 수 있다.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다음 3번을 봅니다. 3번은 좀 심플하죠. 17편인데 누구의 시가? 아삽의 시, 성가대장의 시가 11편. 그리고 에단 역시 성가대장이죠. 1편. 그리고 고라 후손이 4편. 그리고 다윗의 시가 1편이 유일하게 들어가 있다. 이러면 또 호기심이 팍 생기죠. 이 표를 보는 순간 다윗의 시가 어떤 시일까 궁금해지잖아요. 바로 그냥. 그래서 10편 86편을 보면 10편 86편을 딱 보는 순간에 전체적인 3번의 시가 이런 종류가 아닐까. 왜? 다윗의 허구 많은 시들 중에 86편을 여기다 집어넣어놨다. 그러면 편집자는 분명히 이 시와 유사한 시들로 3번을 구성하려고 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추정이 되죠. 그래서 86편을 보면 어떠십니까? 악인들이 잘 되는 것들에 대한 시죠. 86편이. 보면은, 86편 시가 보면은, 86편에 보면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보면, 기도라는 제목이 붙은 시편, 150편 중에 5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3개, 모세의 기도 90편이 하나, 그리고 무명시가 한 편이 있는데, 다윗의 기도 중에 이 기도라고 제목이 붙은 시가 86편이에요. 그래서 그 86편의 내용을 보면, 자세한 내용들은 노트에 있습니다. 워낙 지금 많은 내용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있고, 그리고 73편부터, 3번의 73편은 보세요. 누구가 제자인지 시작이. 아까 2번은 누가 제자였다고요? 고라 자손의 후손의 시가 시작해서 쭉 나갔는데, 3번의 시작은 누구일까요? 딱 보면 아삽입니다. 아삽의 시가 쭉 연결해서 나오다가, 그리고 중간에 86편에 가서 다윗의 시간편이 나오고, 그리고 고라 후손의 시가 좌우에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시편에 보면 88편과 89편, 88편도 헤만의 시라고 되어 있죠. 88편은 헤만의 시인데, 헤만은 누굽니까? 고라 자손의 헤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헤만이 누굽니까? 에스라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고라 후손의 88편 안보세 구절을 보면 고라 후손의 에스라임 헤만이 적은 시라고 88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시예요? 시의 종류 중에 마스기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89편을 보면 역시 에스라인이라고 되어 있죠. 에스라인 누구? 예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예단은 고라의 후손입니까? 궁금하잖아요. 딱 가슴에. 88편과 89편의 부제를 보면 둘 다 에스라인입니다. 에스라인인데 88편에는 분명히 고라의 후손 에스라인 헤만이라고 되어 있고, 헤만은 아까 이야기했죠? 저 다윗이 임명한 성가대장 3명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에단도 그런데, 근데 89편에는 고라의 후손 에스라인 에단이라고 하지 않는 거, 그냥 에스라인 에단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왜 편집자가 이것을 차이를 두고 썼을까? 궁금해서 제가 에단이 누군지 성경에 찾아봤죠. 그러니까 고라 후손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인 같죠. 고라 후손이 왜 아닌가 하면 역대상 15장 1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9절에 보면 그리고 15장 17절에 보면 역대상 15장 17절에 보면 에단이 어디 출신인지 나와 있습니다. 바로 므라리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7절에 보시면 하방구에 보면 나와 있죠. 므라리의 자손 에단. 그러니까 므라리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아니에요. 므라리 고라리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민수기 할 때 했죠. 레위 지파의 세 서쪽과 남쪽과 북쪽 남쪽을 맡았던 자손이 뭐예요? 고핫 자손이었죠. 고핫 자손의 후손이 고라였고 그 지진이 나서 땅이 묻혔던 자손 족속이죠, 그죠? 그리고 북쪽 천막에 털, 기둥을 운반했던 그게 므라리 지파죠, 북쪽이. 그 남쪽은 바로 이게 성물들, 향단, 이런 걸 옮겼던 그 고핫 자손이 바로 고라의 자손이고, 그 고라의 자손이 바로 헤만입니다. 그리고 이 에단은 므라리 지파의 자손이에요. 모두가 다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지만 그 조상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89편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89편과 88편은 이렇게 두 사람의 이름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고라 후손들이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다윗 씨가. 그래서 이 3분을 보면 아삽의 씨가 위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씨들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끼어 있죠. 그래서 이 3번에 이제 73편의 시편을 잘 보면 읽어보면 아 전체적인 3번이 어떤 신호시 구성이 되겠구나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각 번별로 1, 2, 3, 4, 5번에 대한 주제와 각 시편별로의 주제는 다음 주 할 겁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시편의 윤곽에 대해서만 우선 말씀을 드릴 텐데 그리고 자 2번의 시작이 40편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고라의 후손 73편은 아사 그러면 제4번은 다윗일까요? 아닐까요? 다윗이 아니겠죠. 왜? 각 번의 시작이 다 다윗이 아닌 사람들로 시작하고 있어요. 자, 90편의 저자, 90편을 한번 보세요. 90편의 저자가 누군가 하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150편에 모세와 관련된 시편이 지금 딱 한 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제4번의 시작을 알리는 시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의 시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의 특징이 전체 4번의 주제로, 팀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공상이 대단히 높죠. 그래서 90편의 부제를 보세요. 뭐라고 되어있는가? 그냥 모세가 아니에요. 뭐야? 하나님의 백성 모세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시편 4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시도 주로 좀 있다가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고난과 시련을 겪고 나서 회개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다가가는 시들이 많습니다. 4번 있다 보면 그래서 이 모세로부터 이렇게 106편까지 쭉 보면 다윗의 시가 두 편이 있고 여기 보세요. 이 특별히 4번에는 무명시들이 많습니다. 전체 시 중 17편 중 14편이 무명시예요. 다윗의 시는 두 편밖에 없고 그리고 모세의 시가 시작이고 대부분이 무명시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4번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는 고라의 후손 아사, 모세, 그 다음에 5번의 시작은 누구일까요? 5번의 시작은 처음에 본 저자들 중에 한 명이 있죠. 무시. 제가 지금 무명시가 5번의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다윗, 그 다음에 고라, 아사, 모세, 그리고 여기는 107편은 무명시입니다. 저자가 없는 시로 5번이 시작되는데 그 107편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1절이 바로 뭡니까? 감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5번은 감사와 찬양의 시입니다. 대부분이다. 그래서 5번을 보면 여기에 보면 아까 본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시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들이 많이 중간중간에 있고 특별히 마지막 5번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로 다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로 5번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1번은 전부가 다윗의 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1번은 도대체 뭘까? 아까 2번은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바세바의 사건도 있고 고라의 후손들이 시한 시 회개와 수단과 고난을 딛고 죄를 딛고 회개하고 나서 결국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그런 어떤 지침서를 주는 그런 교훈적인 시들이 쭉 연거되어 있고 그리고 3번에서는 뭐예요? 이런 아사베 시들이 이제 쭉 이제 이게 72편에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3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내용들은 올바로 살아라는 내용들이죠. 그러한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지금 여기 3편에 전부 쭉 열거가 되어 있고 그리고 4편에서는 그것을 극복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90편을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3편, 3번처럼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은 5번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거예요. 편집자가 그런 이런 의도로 5번을 나누어서 하지 않았겠는가. 그렇다면 1번은 전부가 거의 다 다윗의 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실은. 아까 10편과 33편, 9편과 32편의 수편이라고 봤기 때문에 결국 전부가 다 다윗의 시인데 유독 무명시로 되어 있는 것은 바로 10편, 1편과 2편이죠. 그래서 왜 이 편집자가 1권에 41개의 시편을 배열을 하면서 모두가 다윗의 시를 다 해놓고 첫 번째 두 편만 다윗이 아닌 제목이 없는 시편 두 편으로 갖다놨을까? 그게 분명히 이 처음에 있는 1편과 2편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 앞에 갖다놨고 이것이 전체 시편 150편의 처음을 장식하고 있죠. 그래서 이 1편과 2편을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 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모든 주제와 하고자 하는 말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이게 히브리 문학의 특징인데 시편 150편의 1편과 2편이 제목이 없는 무명의 시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1편과 2편이 시편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를 거기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으로 유추가 됩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이제 이 1편, 2편을 보면
1편, 2편을 보면 시편의 주제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시편의 주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시편 1장을 보시면, 1장을 펴보시면 1장 1절에 악인들, 복 있는 자, 복 받는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복 받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하면 다섯 가지로 설명합니다. 악인들의 꾀에 동참하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바로 이것은 뭐예요? 거룩이죠. 세상 사람 자가 구별되라는 얘기. 그리고 1장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것이 복받는 자라고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복받는 자는 이렇게 하면 악인들이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1장 15절에 철을 따라 연매를 맺으며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시편 1편이. 자,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뭐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할 수 있는데 왜 시편 편지였잖아. 시편의 1편을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것으로 시작을 할까? 자,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건 누가 다 형통하게 되는 거야? 이방인들이?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므로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시편의 모든 나머지 기조는 모든 시편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것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바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이 바로 뭐라고요? 시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시편이다. 자, 시편에 그러면 이게 거룩은 바로 구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말씀은 묵상하는 것이, 축복은 하나님 내게 주신 리워드죠. 보험을 받는 방법을 지금 시편에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시편 2편을 보면, 2편의 7절을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이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양자로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시편 2편이 2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1편에서는 너희가 만사에 형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고, 근데 형통을 하는데 네가 왜 형통하게 되냐면 무엇이기 때문에 네가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제는 이 형통한 사람들의 대상이 바로 내 아들이고 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하셔서 양자로 삼아주셨다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선민이죠. 선택받은 백성. 우리죠. 우리 성도들. 바로 성도들이 만사에 형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을 숨기고 떨며 즐거워한 즉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10편 2편의 1절이 뭐로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너에게 전한다 했어요. 그죠? 또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을 숨기고 떨며 즐거워한 즉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받은 사람들의 해야 될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요? 숨기고 떨며 뭘 해야 돼요? 숨기고 떨면 안 되죠. 떨기만 하면. 떨고만 있으면 안 돼요. 즐거우면서 떨어야 돼. 그냥 막 떨기만 하면 안 된다. 즐거워하면서 떨어야 된다. 순종이죠.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뭐예요? 동행하는 근본 원리입니다. 그죠? 우리가 모세 오경을 통해서 배웠죠. 레위기와 민수기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바로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순종함으로 동행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에 대한 명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2장 12절,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피하라고요? 여호와께 피하라.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토요 기도할 때만 늘 제가 느끼는 건데요. 항상 이 성경 공부 준비하는 거랑 토요 기도할 때 힘겨운 돼요. 뭐 한 번 하나님이시니까 역사하시니까 어제도 그랬죠. 인지사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산에 올라가야 돼. 어디로 가야 된다면? 어디로? 여호와께 피해야 돼요. 종말이요. 캡슐에 들어간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산에 올라간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캡슐 안에서 산소가, 에베레스트 산소가 들어가 보세요. 산 자체를 그냥 바다에 빠뜨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종말이 올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이 뭐예요? 여호와께 피하라 이 말이에요. 내일이 종말이 오든 5년을 오든 100년을 우리 전혀 두렵지 않아요. 왜? 아들로 삼아주셨고 지켜주시는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나의 안식처가 되는 여호와께로 피해야 돼. 음식 준비할 필요 없어요, 전혀.
준비 안 하셔도 다 주십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것이 시편 9편의 마지막에 가장 마지막 절이에요. 12절이에요. 여호와께 피하라고 하는 시편 전체에 걸쳐서 온 핵심 주제입니다.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1권에 나온 1권에 전부 다윗의 시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 상당히 질문. 열왕기상 4장을 보면 4장 32절에 보면 그게 있죠. 4장 32장 볼까요? 왕상. 열왕기상은 시작이 누구의 예를 시작합니까?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로 열왕기상이 시작하죠. 4장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인데 4장 32절, 432, 234도 불러온 바로 432죠. 4장 32절에 보면 솔로몬이 잠언을 3,000개를 만들고 시를 몇 개? 1,005개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1,005개를 시를 썼는데 왜 150편에 하나만 기억나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막 호기심이 막 발동하죠? 다윗이 시편을 몇 편을 썼다, 시를 몇 개 썼다는 얘기는 성경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시를 좋아했고 노래했다고는 되어있지, 목동하면서. 그러나 열왕기상 4장 32절에는 솔로몬이 일생을 통해서 잠언을 3,000개를 만들고 시를, 노래를 1,005개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1,005개 어디 있는지는 없어요. 물론 잠언에 있고 알아서 있고 다 있지만 그럼 왜 시편을 모아 시편에는 단 한 편만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72편은 실제 솔로몬이 쓴 시가 아니라고 했죠. 다윗이 유언을 하는 내용이고 그러면 제5번에 있는 마지막에 성전에 올라가는 시 단 하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 그 하나만 단단 기록하고 있다요 시편을. 왜 그런가요? 왜요? 솔로몬이 악한 왕이기 때문에 라고 대답하고 싶죠. 솔로몬이 악한 왕이기 때문에 악한 왕의 시는 여기 시편 집장 실을 수 없다 그래서 다 했으면 전도서, 아가서, 자문서도 필요 없죠. 그러나 솔로몬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반대로 왜 다윗의 시가 73편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나. 제목이 없는 10편하고 33편까지 합치면 75편이죠. 75편, 즉 정확하게 절반이 다윗의 시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 편집자가 왜 다윗의 시를 여기다가 10편의 절반을 차지하게 비애를 했을까? 하는 이유는 다윗이 솔로몬보다 나은 점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다윗의 인생을 보면 우리 인생과 흡사하죠. 모든 사람, 그죠? 시련과 목동에서 시작해서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사울에 쫓겨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왕이 되고, 덩덩거려 살다가 죄로 인해 무너지고, 그 인생이 끝에는 그렇게 결국 회개했지만, 어쨌든 또 초라하게 인생이 끝나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소망했던 왕. 우리 인생과 유사해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인생과 굉장히 흡사한 인생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분이 다윗이요. 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했을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리스판스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뭔가를 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게끔 리스판스를 했어요. 계속. 비록 죄를 지었지만 회개했고 나중에 아까 50몇 편이었죠? 지금 51편. 시처럼 그렇게 아주 절절하게 해결을 하고 즉시 하나님께 리스판스를 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하기를 리액션하기를 원하셔요. 동행하시기로.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시편은 지금 뭔가 이야기 되죠. 그럼 시편은 뭐예요? 뭐를 해주게 한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리액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결국은 다윗을 편집자는 조교로 하러 갑니다. 조교 앞으로. 그래서 이제 쭉 해서 보여준다. 너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내가 아들로 삼았으니 앞으로 내가 경영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경영 방식에 따라서 너희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리액션해라. 이것이 나와 동행하는 방법이다. 자, GS가 욥기로부터 시작했다. 제가 서두 설명했죠.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스가 바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신앙의 수준을 바꿔라.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 말씀을 묵상해, 깊이 묵상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인생의 목표를 그런데 두지 말고 하나님 주신 선물 거기에다 인생의 타겟을 맞춰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에 관한 책들이죠. 모세 오경도 마찬가지죠. 창세기도 하나님 어떤 것이고 여호와 어떤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기록된 성경들입니다. 자, 구약 29권 중에서 유일하게 한 권이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간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시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부터 시작해서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화를 하려면 양방향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는 것을 듣는 것들이 지금까지 성경이었다면, 구약의 39권 중에서 38권이었다면 마지막 이 시편은 하나님 간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내용, 물론 거기에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그 방향이 하나님께서 우리 쪽으로는 성경의 메시지가 아니라 시편은 바로 찬양과 기도, 어떤 분은 찬양과 탄식이라고 해야 되는데 탄식이 기도죠. 결국은 내가 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내 심정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 그리고 내가 기뻐서 복을 받아 즐거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시편이라 이거예요. 그 동기가, 시작이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요. 다른 성경. 그래서 제가 시편을 제일 마지막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을 전부 공부했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신앙을 보는 신앙으로 바꾸고, 이제 내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 주신 선물에다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절실하게 내가 사랑을 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겠는가, 그 교제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편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왼쪽을 보면, 왼쪽을 보세요. 거룩과 말씀, 축복을 보면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오직 말씀이에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은. 자, 오른쪽에 시편 2편에서 말하는 것은 오직 주님. 너희가 의지할 곳은 누구? 삼 캡슐이 아니고 오직 주님밖에 없다요. 너희가 어려움이 힘든 데서 무조건 어디로 피해야 돼요?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라 이 말. 이것이 시편 전체에 흐르는 주제입니다. 너희가 오직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하는 것이 시편 전체의 주제다 이 말. 자, 이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다섯 번으로 나눠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직 말씀, 오직 주님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복.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시편 1편의 시작을 1편 3절, 복 있는 사람은 뭐뭐다. 그리고 마지막인 시편 2편 12절도 역시 복 있는 자,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시편 1편과 2편을 보면 시작과 끝이 갈로와 뭐가 되세요? 복 있는 자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시편, 전체 150편의 핵심은 뭐예요? 복 있는 자가 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형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들을 3편부터 150편까지 각 케이스별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너희가 내게 어떻게 다가와라. 너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시편 51편처럼 그렇게 회개해라. 시편 51편을 인용해서 회개하면 되죠, 그대로. 그죠?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72편처럼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것처럼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하면 됩니다. 이런 방법들을 시편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편 한편 한편을 이제 들여다보면 그 은혜가 완전히 달라요. 그냥 이렇게 이런 것보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인데, 여기서 움직일게. 만사의 형통하니까 복이라고 그러는가? 아까 이야기한 저 재산이 100억이 되고 뭐 1000억이 되고 이런 거냐? 그게 아니죠. 시편에서 분명히 복에 대한 전언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죠? 시편 바로 73편 28절에 보면 복이 무엇인지. 자, 시편 73편은 뭐예요? 제3권의 시작입니다. 그죠? 제3권의 시작에서 바로 복이 뭔지를 정리합니다. 복이 뭔지를. 복이 뭐예요?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자, 요걸 삼아야 돼요. 요걸 피난처 삼지 않으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서 뭐예요?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다. 이거 뭡니까? 전파하는 것이 복음 증거다 이 말이에요. 아까 기억나죠? 외우라고 한 거? 복이 뭐라고요? 복음 증거다. 내가 복음 증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뭐예요? 복음 증거요? 선교요? 바로 전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시편 기자가, 즉 편집자가 의도하고 있는 바입니다. 3분의 시작을 이걸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면 왜 하나님을 믿나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습니까? 대답이 안 되죠. 이게 신기하죠. 내가 과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존재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은혜죠. 이게 바로 복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강론을 하고 한 달, 1년을 해도 안 믿습니다. 왜? 복을 못 받기 때문에. 복이 없다. 복 없는 사람이에요. 복 없는 사람. 아직까지는. 왜? 하나님이 아직도 아들로 삼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복을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저절로. 내가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예수님을 믿어야지. 걔가 오늘부터 믿어야지. 이렇게 스님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고 점점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삶 속에서 인정하게 되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네가 복받은 것이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만사에 형통하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의 핵심 메시지죠. 6장 33절 전에 나오는 모든 게 뭐예요?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7장 7절에 그러면 구하라. 얻을 것이 찾으라. 두드려라. 열릴 것이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만사 형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편 73편 28절의 말씀 이 전체는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대한 실행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의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아브라함이 뭐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에요. 윤리적으로 올바로 살아가는 게 의가 아니에요. 그건 한 부분이 되죠.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이게 거꾸로가 되어야지. 율법적으로 잘 지키면 사는 사람이 의다? 그래서 믿음이 생긴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전파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이게 바로 그거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으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거기가 내 안식처가 되고 피하게 되죠.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아직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아직도 확실하게 믿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고 다른 걸 자꾸 생각하는 경우는 아직도 나의 믿음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아직도 확신하고 있지 못하다. 이성적으로는 확신하고 있는데 가슴이 못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생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 알아요. 이성적으로는. 그러나 내 삶 속에 내 마음이 아직도 그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적당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면 피난처 삼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바로 전파하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바로 만사에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 시편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150편을 읽을 때 이것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시편들을 읽어야 돼요. 이것이 읽으면서 지금 이 단계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 시편인가 이 시편이. 그러면 은혜가 남다르죠. 그래서 시편의 주제를 보면 말씀과 바로 안식처, 피난처라고 키워드를 뽑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복이요, 복음 전파다. 이것이 시편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을 보시면 아까 봤죠? 시편에 아까 150편을 또 다르게 한번 분류해보면 자 마지막으로 시편을 또 다른 측면에서 형식상에서 분류를 다시 해봤습니다. 이런 거 보면 재밌죠? 저는 요런 거 할 때가 제일 즐거워요. 나가보면 요약 정리하는데 시편에 기도나 간에 5편이 있다고 그랬죠? 5편입니다. 다윗의 세계, 모세가 하나, 운명시가 하나. 그리고 노래라고 적혀있는 거. 물론 노래는 시도 노래라고 그러고 마스길도 노래라고 그러고 그건 무조건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것은 전체 24편이 노래라고 하는데 여기 보이죠? 관악에 맞춘 노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 다음 기티스에 맞춘 노래, 마할랄라 안노스에 맞춘 노래, 마할라세, 소산님의 소산님, 에두세야, 소산의 에두세야, 분납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죠. 전혀 모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 그냥 키보리어를 발음 나는 대로 적어놓고 여기에 전부 맞춘 노래들, 이런 노래들이 다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악기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왜 현악기가 한 종류만 있을 수 없죠. 가야금도 있고 금구도 있고 그렇듯이.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대부분의 시편들이 노래들이 현악에 맞춘 거다. 그래서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세 사람을 아삽과 헤만과 그리고 에단을 임명한 데도 이 사람들이 뭘 했다? 현악을 연주하면서 노래를 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성달도 있는데 악기 하나만 달랐다든가 뭐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여러 종류의 현악기가 있었을 텐데 어떨 때는 하프에 맞춰서 부르고 어떨 때는 금음물에 맞춰서 부르고 하지 않았겠는가. 그러한 노래들을 대부분 다 보면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이 과연 뭔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런데 분명히 현악이라도 바이올린의 현악 소리와 하프의 현악 소리는 다르죠. 그렇죠? 비올라의 현악 소리는 다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바이올린 같으면 왠지 비올 비올린 중앙에 예수의 제자는 붙어있는 것 같죠. 자, 그럼 여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이, 이게 한 편밖에 없기 때문에 참 애석한데, 기대에서 맞춘 노래가 세 편이잖아요. 그럼 이 세 편을 여러분들, 8편과 81편과 44편을 10편을 동시에 한번 보세요. 분명히 공통점이 저는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아, 이게 굉장히 밝은 노래다. 아, 그럼 이거는 바로 분명히 저기 하프 같은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게 기대식이구나. 근데 이 두 개를 보니까 소상님은 보니까 소상한 제 등장이 서산의 음악이 보니까 평가가 이게 악기가 바이올린은 아주 서산하고 예전은 그런 내용이 혹시 있지 않겠는가 나는 지금 호기심이 막 발동하죠. 그러니까 이 표를 보시고 표를 보시고 표는 앞서도 이렇게 있지 마시고 저도 이제 중간중간이니까 아주 재미가 있고 이렇게 그룹별로 한번 보시다 보면 혹시 뭔가가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을까 분명히 튠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악기라고 본다는 거예요. 아니면 혹시 음악 스타일 밝게, 아니면 우중충하게, 슬프게 뭐 이렇게 하든지, 빠르게, 느리게. 하듯이 여하튼 뭔가 그 튠이나 악기에 관한 분류가 아닌가라고 됩니다. 왜 특별히 보면 현악 여덟째 줄. 여덟째 줄이 기타로 하면 위에 줄일까요? 밑에 줄일까요? 높은 음입니까? 낮은 음입니까? 여덟째 줄. 이건 그냥 아마 파전의 악기 같은데. 8연 중에 8개 같으면, 기타가 1번 주는 높은 음이에요. 재밌죠? 1, 2, 3, 4, 5, 6, 8이 되고, 굉장히 낮은, 8연에 맞춘 노래 굉장히 웅장하고, 완전 베이스로 깔려요. 그건 아마 베이스들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게, 표를 만들어보면, 그래서 현악 8번째라는 말은 2개가 나옵니다. 그죠? 8편에 2개. 6편하고 12편 한번 보세요. 6편하고 12편 한번 보세요. 이걸 베이스에 맞추는 게 좋을까? 소프라노에 맞추는 게 좋을까? 그렇게 답이 있습니다. 8번째 줄이 높은 음인지 낮은 음인지. 자, 높은 음 같은 이건 소프라노. 8번째 줄이. 뭐 그렇게 현악기가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자, 그런 의미로 보면 좀 이렇게 노래들을 전체 74편의 노래가 있고, 시에는 보면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다윗의 시, 아삽의 시, 아무 제목도 그냥 간단하게 시라고 그냥 해놓은 것들이 막 이런 것들이에요. 23편이 그렇게 되어 있고, 감사의 시라고 하면 100편, 무명시가 100편이 감사의 시라고 되어 있고, 무언가 기념하는 시다 38편, 그 다음에 낙승가, 다윗이한 낙승가 30편, 그리고 어떤 사건의 기품 시가 이게 3편이 있는 다윗이 성시인데, 아까 3편이 있었죠. 압살롬이 쫓겼을 때, 그리고 아비벨레가 가서 미친 채 하면서 그 피하는 적이 있죠. 사울이 쫓겼을 때, 그리고 유다 왕자 있을 때. 이렇게 어떤 사건을 배경한 시편은 세 편밖에 없어요, 다윗이 시편에. 세 편. 그리고 안식일을 찬양하는 시가 92편. 그리고 찬송하는 시는 두 편으로. 이렇게 시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구절을 가르고 있는 건 이렇게 나눠져 있고, 시편은 시로 명명이 되어 있는 32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각 종류별로 그냥 이렇게 쭉 감사의 시는 어떤 것인가 보면 좋겠죠. 그리고 마스길과 밑담이면서 노래다 시라고 표현이 없이 그냥 단순히 다윗의 마스길 이렇게만 적어놓은 것이 바로 이렇게 네 편이 됩니다. 다윗의 마스길, 그 다음에 다윗, 아사, 에단, 아삽의 두 개, 에단의 하나 이렇게 적어놓은 그냥 마스길이다. 아삽의 마스길, 다윗의 마스길, 에단의 마스길이다. 그래서 그렇게 여기를 볼 때는 분명히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서 분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까 이런 것들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왜냐하면 소사님에도 마스길이 있고 마을한테도 마스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마스길이 음악적 용어라고 본다면 이 음악적인 분류 아니면 악기적인 분류하고 충돌이 생기죠. 다른 건데 우리가 빠르게 우울하게 빠르게 복잡하게 이렇게 음악을 하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로 보면 그래서 이 마스길이와 밑담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적인 분류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음악적인 분류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음악하고 상관없이 그냥 아삽의 마스길, 다윗의 마스길, 에단의 마스길로 본 것은 아단의 교훈, 다윗의 교훈, 아삽의 교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맞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레벨에 있는 밑담도 바로 그런 내용에 의한
분류라고 보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시편을 이렇게 이제 부제를 잘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시편을 읽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시편을 보면 바로 기도, 시, 노래, 형식은 세 가지입니다. 노래라고 분류되어 있는 거, 시라고 분류되어 있는 거, 기도라고 분류되어 있는 거. 자, 그 다음에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마스길, 믹단, 시가요. 아까 7편이죠. 다이 7편이 시가요, 시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동일한 방법의 분류다. 그러나 내용의 분류로 보여진다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시편의 내용들은 예배에 관한 것, 감사에 관한 것, 할렐루야, 찬양에 관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시편 전체를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크게 부르면 기도와 찬양. 다시 말해, 기도는 탄식과 찬양. 그래서 시편 150편 전체의 70%는 기도와 탄식이에요. 찬양은 약 30% 정도입니다. 그리고 1번과 2번에는 주로 탄식과 찬양이 많고, 4번과 5번에는 찬양이 많아요. 뒤에 갈수록. 그래서 앞에는 먼저 뭐 힘든 것에 대한 하나님 날 건져주셔서 구원해주셔서 하는 내용들, 다윗의 일생을 통한 내용들이 1번 전체에 흐르고 있고, 그리고 뒤에 뒤로 갈수록 할렐루야 찬양, 찬양이 많아진다. 그래서 그러한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시편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런 백성들의 삶 속에 있는 희로애락을 겪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갈까 하는, 바로 백성이 주님께, 하나님께로 나가는 유일한 성경이다. 26권 중에. 그래서 이 시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그래서 보시면 시편의 핵심 요절을 고르라고 한다면 1장이 되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것이 왜 중요하고 아까 시편의 주제라고 했는데, 이 시편 전체의 절반이 누가 적었어요? 왕. 다윗과 모세, 솔로몬이 왕이죠. 왕. 절반이 왕에 대한 얘기가 신명기에 나오죠. 17장 19절에 왕이 지켜야 할 네 가지 중에 마지막이 뭐예요? 너희가 율법을 침상 옆에 두고 주야로 묵상해라. 바로 뭐예요? 시편이죠. 시편의 근거는 신명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편 전체에 흐르는 주제의 근거는 어디서 나와요? 신명기 17장 19절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모세오경을 베이스로 해서 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17장 19절 말씀, 바로 왕이 해야 될 것이지만 지금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왕이죠. 왕같은 제사자. 지금 가정에서 우리가 왕이 돼요. 복음을 전파해야 될 책임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이 시편을. 그래서 시편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도와 찬양이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신앙생활의 지침서다. 이렇게 해서 구약 전체가 끝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빠르게 한 5분 정도 봅니다. 구조적으로. 이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실질적으로 5번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예요. 자, 1번을 갖다 두 개로 나눠서 두 파트로. 앞에 아까 1번, 1편과 2편은 우리 백성들에게 하는 아들로서 없는 얘기고, 3편부터 41편의 내용들 보면 여호와 라는 얘기가 무지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얘기가. 그래서 1번에서 주로 10편의 1번, 2번 전반부에는 바로 여호와, 야훼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4, 5번 뒤로 갈수록 뭐예요?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그게 10편 전체의 흐름입니다. 여호와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가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전체적인 10편을 7파트로 나눠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은 주로 1번과 2번에 관한 내용들 쭉 이야기했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신본주의로 시작하는 것이 1번의 핵심 테마다. 바로 사람과 하나님, 주체와 객체에 대한 얘기를 1번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고, 자, 2번과 3번과 4번은 10편 전체 본문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2번은 바로 마스길과 믹단, 교훈과 관구의 시. 이것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 3번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아삽의 시. 그리고 이 4번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시. 이 주로 안식일과 여러 가지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행동 강령이 2번부터 4번까지. 이것이 바로 행동 강령으로 나타나고, 마지막 5번은 바로 뭐냐면 감사와 찬양에 관한 시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파트로 5번이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 시라는 게 감사라고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144편부터 시작하는 D편의 말 전부 할렐루야 찬양하는 시로 시편 전체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5번은 경배. 그래서 신본주의와 경배를 사이에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행동 강령, 지침서의 내용이 시편 전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 성도들의 삶의 기본이죠. 그래서 핵심은 주야로 이 시편을, 말씀을, 하나님 전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안식처가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주체나 보게 되는 의미, 복 있는 자가 무엇인지, 시편이 강조하는 하나님은 어떤 것인지,
모세오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시편에서 나타난 여호와와 하나님, 야훼와 엘로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시편 전체를 보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공부하면서 구약을 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 지침, 이런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